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다 온 한의사 장경훈입니다. 16년 정도 살았습니다. 들어온 지는 한 3개월 됐는데 가장 놀라운 건 너무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거였죠.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미국 들어가면 아마 다 재벌로 사실 것 같아요. 미국은 일단 앰뷸런스를 타는 순간부터 돈이 한 700불에서 1000불이 청구가 됩니다. 환자에게 직접. 그리고 이머전시로 ER을 들어가게 돼서 사인을 하는 순간 7000불 정도가 일단 청구가 되고요. 그 외에 각각 엑스레이가 됐든 혈액검사가 됐든 하는 족족 전부 청구가 돼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빌지를 받게 됩니다. 입원비가 보통 미국에서는 1박 하는데 2만 불 정도 듭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든 어떤 수술을 하든 미국에서는 거의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수술하고 3박 4일 있었는데 돈이 12만 불이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 한원에 와가지고 침 맞고 진료 받고 모든 거 다 하고 약도 들고 가고요. 보험약 12,000원, 10,0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아마 되고 노인분들은 1,500원, 2,000원 이 정도면 지금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침 한 번 맞는데 보통 60불에서 80불 정도 지불을 합니다. 보험 혹은 의료 자체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죠. 질환을 나눠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불임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6년 동안 갖게 해준 태아 숫자만 한 60명 정도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딸 둘이 결혼을 했는데 한 친구는 치과 의사고 한 친구는 닥터인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저에게 와서 둘이 약으로 치료를 받고 둘 다 동시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둘째를 갖겠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갖지 못해가지고 애태우던 분들이 애를 갖게 돼서 그럴 때가 제일 보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2005년에 건너갔었을 때는 한국 약재가 없었어요. 맨하탄의 차이나타운하고 또 코리아타운 옆에 중국 약재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약재를 이용했고요. 중약대사전이라고 그래서 그런 약재를 실어놓은 중국의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약재가 88,000가지예요. 사실 우왕청심안에 보면은 서각이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그 서각이 바로 코뿔소 뿔인데요. 이 코뿔소 뿔이 열을 굉장히 잘 내려줘요, 몸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항암제나 정력제로 쓰인다고 사실은 소개가 되고 있지만 양귀비가 먹었다고 하고 크레오파트라도 먹었다는 진주 녹인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약재들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인들이 침을 맞아볼 기회가 거의 없죠. 미국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제가 입이 돌아가서 구안하사 증상이 와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놀래하고 무서워하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어디서 본 적도 없고 3주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너무 좋아해서 특히 부안 같은 경우는 너무 신기하고 환자의 비율로 보자면 한 70% 정도는 한국 분들이셨고요. 한 30%는 외국인들, 뭐 백인, 흑인, 또 남미, 다양한 민족들을 제가 치료를 해봤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셨고요. 태어난 곳이 추운 지방이냐, 더운 지방이냐, 사계절 변화가 있느냐, 그런 거에 따른 피부의 두께나 어려서부터 먹었던 음식 문화에 의해서 차이점이나 약간 있을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저희 동양에서 사상체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상체질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의 형체를 먼저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목의 길이, 상체 하체의 비율, 몸 대비 손가락과 발가락의 길이, 음성, 걸음걸이, 계절, 좋아하는 음식, 화가 났을 때 처리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를 알아내고 그 체질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있거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